웨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캄보디아 힙합의 왕 그리고 일본 힙합의 여왕이 이렇게 만나서 엄청난 트랙을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더 래퍼 캄보디아로부터 아마 이 둘의 협업이 아마 시작됐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어지는데, 바로 만다와 에위치가 협업한 6 years in the game 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나고 있죠. 역시 그래왔던 것처럼 에위치가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더 래퍼 캄보디아의 그 공연을 나선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만다와 에위치가 곡을 함께 만든다는 소식도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만다와 에위치의 저는 어떤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수로 치면은 두 사람이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이들에게는 지나갔는데, 자신의 6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고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야망 있는 곡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역시나 저는 음악을 통한 국가적인 좋은 외교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시아 힙합 아티스트들이 연대를 꾀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대단합니다. 게다가 반다의 또 생일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반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고, 저도 어김없이 반다의 생일을 너무 축하합니다. 반다는 항상 생일에 뭔가 엄청난 곡을 드랍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꽤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웅장합니다. 스케일도 크고 정말 이들이 뮤직비디오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반다가 이렇게나 크메로 랩 게임에 최정상에 있으면서 정말 그동안 많은 커리어를 쌓아왔고 이제는 해외에서 그를 주목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영향력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에 예상했던 거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다가 한국 힙합 아티스트하고도 협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반다와 에위치가 협업한 6 years in the gam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인트로이자 트랙인 것 같아. 야, 아, 인트로가 너무 전율적이야. 오우, 오우, 오우. 그렇죠. 이미 고트지. 명예의 전당에 올라왔고 이미 고트예요, 반다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보면 프놈펜 같은 데서 찍었겠죠? 그럼 뭐 랜드마크 같은 건물과 그리고 캄보디아의 어떤 문화 같은 느낌을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슥슥슥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잊지 않고 있죠, 반다는. 에이 에이 에이, 트랙 미쳤어요. 워낙 반다가 이런 곡들을 잘 썼고 많이 썼기 때문에 반다의 어떤 클래스는 항상 좋은 퀄리티를 개런티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역시 좋네요. 진짜 이런 음악 퀄리티와 이런 영상 퀄리티를 보면 반다가 얼마나 캄보디아 힙합을 멱살 잡고 이끌었는지가 난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반다의 가사를 보면 느려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이렇게 추월 차선을 지나가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이 힙합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는 인기 있는 장르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근성 있게 음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특히 캄보디아에서 힙합을 즐기시는 분들은 안다가 보여주는 힙합은 정말 높은 퀄리티의 음악이에요. 캄보디아 힙합에서 높은 퀄리티 음악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갖다 놔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저도 반다를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거 같죠? 방금 가사는 뭔가 이런 마약 같은 거를 쓰지 않고 나는 내 실력으로 음악을 만든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이제는 뭐 캄보디아 힙합에서 라이벌이 없죠. 야, Queen is back. Woo! Let's go. 야, 진짜 LH의 커리어도 대단하죠. 제가 처음 본 게 그 옌타운 유튜브에 있던 Who Are You 피처링 아나키가 함께한 그 곡이었어요. 아, 그거 본 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이제 LH는 일본 힙합을 대표해요. 여왕입니다, 여왕. 킹 앤 퀸이 만났네. 뭔가 날카롭고 안 칼진 그런 플로우는 역시 좋아. 에위치의 그런 어떤 플로우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날카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에위치의 어떤 랩핑을 들을 때 좀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 섹시하면서 멋있는 것 같아. 오우. 아. 특히 이 곡에서는 힘있게 꾹꾹 눌러서 뱉는 게 되게 멋있다. 뮤직비디오의 어떤 스케일도 보세요. 이제 점점 커지잖아. 진짜 반다의 넥스트 스텝이 어디로 갈지가 난 너무 궁금해. 근데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게 이제 반다의 음악적인 방향 아닐까요? 해외로 나가야지. 뮤직비디오 스케일 보세요. 대단하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반다의 핫보이를 처음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던 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것도 한 4년, 5년 전이었는데 대단하네요. 반다는 캄보디아 랩 게임의 최정상에 있고 그리고 에위치도 일본 랩 게임의 최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뭔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왕과 여왕의 만남 같아. 그래서 그런지 두 래퍼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고 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반다의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점점 좋아진다는 건 저는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음악은 점점 정교해져서 캄보디아 힙합 팬들만 좋아할 수 있는 트랙이 아니라 진짜 다른 나라의 힙합 팬들도 장난 아닌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퀄리티까지 저는 온 것 같아요. 이제는 2024년이 됐고 뭐 반다도 그렇고 에위치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의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 전 또 두 사람 다 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을 성장하게 한 데는 반다와 또 에위치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 샤라웃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날 여기까지 있는 거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제는 진짜 거물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둘은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아니 에위치도 그렇고 반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힙합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은 이제 좀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심찮게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힙합 아티스트들이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거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시아 힙합 아티스트들끼리 좀 뭉쳐서 뭔가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우리 아시아 힙합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음악으로 만나는 외교이자 정말 아시아 힙합의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막 느낄 수 있는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